막 기어가는 거. 테리 했었지? 어. 나 아는데? 어, 어. 나 아는데? 테리도 했었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우리. 유치원에선 안 해? 유치원에서? 어, 소방훈련 안 해? 안 해? 아, 그렇구나. 네. 테리, 그러면 알겠다. 테리,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알아. 피곤해를 해. 어. 어. 또, 외투나. 어. 양말이나 신발 신으려고 하면 안 돼. 아, 그래?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최대한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불은 재빨리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놔야 돼. 아. 환기를 시켜야 돼. 아. 어머, 어머. 어, 그만하시죠. 어, 테리가 말한 것처럼 이게 수건으로,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밑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게 대신 그걸 해주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 열어볼게. 엄청 축축하다. 완전 축축해. 아, 물로 산소를 배달하나 봐. 그런가? 응, 그런 것 같아. 이거 이따가 하면 이걸로 연습 한번 해보자. 타고 있다가. 프리야! 프리야! 와! 슈! 다 보지? 보이지? 근데 이거 진짜 아파트나 이런 데 꼭 있어야겠다. 여기다 막아야겠다. 막아야 되나보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다. 봐봐. 엄마 봐봐. 이렇게 뭐 코만 막는 거야. 그치? 보이지? 보여?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지. 오, 잘하네. 로봇캅인가? 뛰어봐. 탈출! 탈출해봐. 탈출 성공! 16. 반영. 마스크 우리 났을 때도 꼭 착용해요. 수건 말고 이걸 사용하세요. 테리 언니가 알려드릴게요. 불이 났을 때 행동 요령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을 다 눌러 첫 번째로 나온 층으로 대피합시다. 두 번째, 계단으로 가는 게 엄청 좋아요. 세 번째, 나방. 신발이랑 양말은 신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계단으로 대피해야 돼요. 네 번째, 만약 만약 높은 층에 있다면 습식 반영 마스크를 하는 게 좋아요. 미리 하세요. 다섯 번째, 창문을 밖으로 내밀고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만약 소방관들이 안 들린다면 119를 재빨리 전화해서 신고해서 불이야 불이야 여기요 이렇게 아르키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만약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불이 났다면 거기에 문이 뜨거울 수 있으니 한번 만져보고 뜨거우면 당장 119에. 일곱 번째,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말고 옷소매로 입을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재빨리 가야 돼요. 고개 숙이고요? 네, 고개 숙이고 가야 돼요. 아, 또 불이 났다고 무서워서 뭐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거나 그런 경우는 위험해요. 맞아요. 일곱 번째. 배웠어요. 예. 아, 그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불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또 불을 담배가 나는 불도 완전. 왜? 바닥에 담배가 없어지려면 담배를 끊는 게 좋아요. 맞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격파. 응, 격파하시죠. 나 하나 둘 셋. 아야! 아!
살이야. 오! 대단하신데요? 와. 아니야. 아,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같이 해줄까? 언니 같이 해줄까? 발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언니 같이 해줄까?